아, 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여러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최재혁 정치부장이 칼럼을 실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 감는 김건희 여사 문제. 최재혁 정치부장은 예전에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한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궁의 그 속사정, 생리 이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부장인데요. 김건희 여사 문제, 대통령 본인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계되는 문제가 불거질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칼럼을 썼는데 모두가 알고는 있으나 모두가 모르는 척 하는 그런 김건희 여사 문제의 본질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칼럼입니다. 중요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2016년 탄핵 국면을 반추하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여당 분열을 전제로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영이 초토화되는 걸 지켜봤던 여당 의원들이 결코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진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은 다른 각도에서 탄핵에 부정적이다. 이대로 가면 집권이 확실한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과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속마음이다. 국정에 투입되어야 할 대통령실 기능의 일부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소진되는 악순환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시작됐다. 지금 정부에서 한 자리씩 맡은 사람들은 사석에서만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다.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누군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면서 본인은 슬쩍 빠진다. 그렇게 눈을 감는다. 쓴소리를 하면 밀어내는 용산의 팔 아래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이 대통령실을 둘러싼 오늘의 현실이다. 10월 6위설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여당 김건희 리스크 임계점 윤석열 결단의 시간. 임계점 결단의 시간. 김건희 리스크.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제 야당이 특검법 재표결을 하는데 아마 부결될 것으로 그렇게들 다들 예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부결 방침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한번 발의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뭐 이런 여운을 남겼다는 거죠. 친윤계에서도 아무튼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 그러나 특검법이 한번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확산될 경우 다음 특검법 방어는 장담할 수 없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보여드립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흔들리는 여당. 한동훈은 부결해야 된다고 독려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친한과 친윤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
김대남을 통한 공격 사주.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공격 사주. 서울에서 우리 얘기했다는 그 이제 공격 사주. 만찬 패싱. 엊그제 추경호 원내대표 당뭐이 지도부 불러가지고 밥 먹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뺐잖아요. 만찬 패싱.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한테 독대해 주세요. 지금 두번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 사주 만찬 패싱 독대 불발. 이제 이 논란인 겁니다. 친한 용산의 김 여사 사과 무대응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방탄이다. 오늘 재표결, 오늘 마지막으로 부결시켜 주는 거야.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친한계 대통령실과 당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의원들의 마음이 조금씩 떠나갈 수밖에 없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이번에는 반대표를 행사하겠다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보여드립니다. 오늘 쌍특검법 재의결을 하는데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거나 12명이 불참할 때는 통과될 수 있다. 8명 이탈, 12명 불참.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8명, 12명 이 숫자는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부결이 맞다.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김 여사 사과 결론 못 내려. 그 용산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입장을 이번에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이 최지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합당했음을 강조합니다.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야당 공세는 거세지는 현실에서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이 원칙론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길리는 한동훈. 네. 한동훈 대표의 지금의 현 상황. 성과를 못 내고 용산과는 불통. 그래서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대표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의 지지세도 약해지는 모습이고, 의정 갈등 중재자로 발벗고 나섰지만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어려워지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발의, 뭐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고,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자기 정치만 하려 한 이준석하고 닮은 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원외인 한동훈 대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이기면 본전이고 지면 리더십에 큰 타격이 되고
이제 대선에 나서려면 내년 9월에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데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는 대표에게 누가 잘 보이려 하겠느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흔들리는 리더십 판 커지는 재보선 윤한 갈등 한동훈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재명 어느 쪽이든 패배할 때는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는다. 한동훈도 이재명도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10월 16일 재보선에 정치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